시작합니다. 화모 11홍,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라는 말인데요. 달이 차고 나면 다시 기우는 것과 같은 말이겠죠. 달이 기울고 나면 다시 차는 시점이 오는 것처럼 최근 장이 불안해서 많은 분들이 가슴이 철렁하실 것 같습니다. 가춤이 있으면 근심이 없겠죠. 저희 증시전략센터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장을 지켜보는 것, 또 다른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폭락 소식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오늘 오전 북한이 전군에 전투태세 돌입을 명령했다고 전해지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투자 심리가 더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3% 넘게 하락하면서 58포인트 하락한 154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포인트 하락한 1585에 장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후 꾸준히 하락하면서 1570선도 무너졌고요. 현재 1550선을 지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넘게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이 매수 행진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쏟아지면서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급락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6% 넘게 하락하면서 44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4포인트 하락한 471에 출발했습니다. 12시 구간 현재 낙폭이 더 커지면서 450선마저 무너졌는데요. 현재 440포인트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161억 원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이 85억 원, 외국인이 120억 원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에서 스페인으로 번진 유럽 재정 위기에 미국과 아시아 증시에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환율도 나흘째 급등하면서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43원 오르면서 125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9원 오르면서 1224원에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1270원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금융시장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매도 행진을 벌이면서 현재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75만 원이 깨지면서 현재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현재 현대차가 5% 급락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에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그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모습입니다. 삼성생명이 나흘째 하락하면서 10만 원대 주가도 무너졌습니다. 현재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KB금융도 4% 하락하고 있습니다. IT주와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모두 매물이 쏟아지면서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 3%, 2% 하락하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3%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전반적으로 모두 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의 서울반도체 4% 하락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4% 급락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다음이 3% 하락하고 있고 소디프 신소재 2%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CJ오쇼핑 3%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RCT 7% 급락하면서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웅도 9%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증권주의 약세인데요. 유럽발 금융위기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52조 신저가 종목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대우증권이 3%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오늘 52조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증권과 우리투자증권도 4% 하락하고 있고 NH투자증권도 4% 급락하고 있습니다. 급락장 속에서 오르고 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방산주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입니다.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전군에 전투태세 돌입할 것으로 명령했다고 밝혀지면서 방위산업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스펠코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빅텍도 12% 급등하고 있고요. 휴니드 역시 10%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면서 퍼스텍 역시 11% 오르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각종 방역기술이 아시아 주변국으로 전수될 것이란 소식에 이어서 오늘 오전 전남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오늘 약세장 속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패신 9% 급등하고 있습니다. 파루와 시티실 바이오도 5% 나란히 오르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강세를 보였던 이글백과 첼시스 모두 현재는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속절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550선을 내주면서 57포인트 하락한 1547선까지 밀려 있고요. 코스닥은 5.7% 급락, 448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43원 40전이나 오르면서 1257원 선에 걸려 있습니다. 자, 2부에 이어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오늘장 대응 전략들 짜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무 많이 빠지네요, 비숍님. 네. 예, 많은 분들이 또 가슴이 철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왜 이렇게 빠지는 건지,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반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결국에는 전쟁 디스카운트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에 또 이제 북한의 반응이 또 나왔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환율을 1250원을 통과를 해서요. 위로 급등을 시키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환율의 급등은 이제 물가의 인상으로 또 이어질 거고요. 물가 인상은 또 금리 인상으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 전반이 다 뒤틀려지고 이렇게 된 양상에서요. 더 이상은 뭐 모멘텀 자체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쟁 분위기 앞에서는 어떤 주식시장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매도 자체가 일단 과매도 상태로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거를 바닥을 받아들어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보통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쟁 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다는 견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현재 같은 패턴의 흐름 자체는 거꾸로 역발상 해보면 좋은 종목을 굉장히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결정적인 타이밍이 아니냐라는 생각은 잊지 말고요. 현재 가지고 계셔서 이제 빠지는 경우는 이제 쫓아가면서 더 이상 매도를 하시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인내하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턴 자체는 바닥을 줬기 때문에 이제 반발 매수라는 게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1550선 지금 살짝 깨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저점을 만들어 놓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꾸로 역발상해서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타이밍이자 그러기까지는 우리가 용감하게 나설 필요는 없고요.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하루 이틀만 더 참아 달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좋은 종목을 저가에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비숍님, 네. 오늘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조건이 된다면은 지수 흐름을 안 타고요. 또 오랫동안 소외됐던 종목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런 종목으로 지금 이제 신종 플루와 백신과 뭐 AI에 관련해서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예. 녹십자는 이제 작년에 시세를 내고요. 또 그만만 또 때가 왔습니다. 6월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AI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이제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국산으로 이제 녹십자가 유일하기 때문에 현재도 이제 신종플루 백신은 전년도에 급히 개발을 했고요. 조리독감 백신도 역시 개발이 돼가지고 임상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곧 시제품이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에서 동사의 차트를 좀 보시면요. 전년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 을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돈이 남아가지고요. 또 바이오 기업을 또 M&A를 하려고 지금 그 돈을 쓰려고 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 시기적으로는 뭐 데자뷰 현상 비슷한 건데요. 1년 만에 다시 회귀돼가지고 그 시기에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사가 반등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거래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돌고 있지는 않는데요. 동사의 특성이 대주주라든가 역시 대주주가 녹십자 홀딩스가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지분이 하도 많고 또 우량주다 보니까 기금의 지분도 있고 외국인의 지분도 있기 때문에 다 떼내고 나면 시장에 유동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 물량이 없기 때문에 종목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목처럼 왔다 갔다 하질 않고요. 가만히 꿈그리기도 한 번에 치솟아 오르는 양상을 주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지금 아무런 시그널도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차트상은 우리가 펀더멘탈로 따져볼 때는 매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현재 10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가격은요, 요 정도 가격이면 적절하신 것 같고요. 또 10만 원이라는 가격을 손절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어떤 쭉쭉 계속 흘러내리는 부분을 면할 수 있으니까요. 10만 원 손절 정하시고 10만 3천 원 들어가시고요. 일단 반등하면 윗부분에 14만 원대가 굉장히 두터운 저항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떻겠냐 이런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오랫동안 소외됐었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녹십자를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목표가를 14만 원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10만 원, 그리고 현재 가격대인 10만 3천 원 선 매수 가능하다,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스타 Q&A 시간입니다. 예, 언제든지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삼성생명을 받아보겠습니다. 10만 9천 원에 매입했는데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지, 언제가 매도 타임인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삼성생명은 물론이고 생명보험주들 최근 들어서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모가보다도 훨씬 아래에서 움직이고 네. 있는데요. 앞으로 대응 전략 좀 짜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뭐 삼성생명은 상장 이후에, 그 상장 전에 공모에 참여하는 게 좋겠느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마다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상장하면은 보나마나 밑으로 10만 원대까지 내려갔다 올라갈 텐데 그때 사면 좋지. 그럴 필요 없다라는 답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동사의 패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만 원이 손절 가격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9만 8천 원을 이제 아래로 부시고 내려갔는데요. 현재 패턴의 이유라고 본다면은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이제 이연됐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그 뉘앙스를 풍기긴 했었는데 한국은행에서 지금 전쟁이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은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 요인이 되고요. 물가 상승은 금리 상승으로 자연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정책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전쟁 리스크 때문에 보험주들이 같이 빠지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과매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값어치를 가진 회사이고요. 현재 정도의 가격대라면은 쥐고 계시는 데 있어서 퍼센테이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매수하시고 10% 남짓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10%면 많이 빠진 건데요. 이 정도의 하락 자체가 이 회사의 가치라든가 현재 매수하신 상태라든가를 비교해 볼 때는 그다지 깊이 빠졌다거나 더 빠진다거나 이렇게 그 불안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에서 결국에는 지금 전쟁 분위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든 정책 금리를 올리든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단행이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시장에선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이 보험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을 포함한 보험주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조금만 인내하고 계시면은 저점이란 부분도 곧 해소가 될 것이고요. 손실 상태도 아마 수익 상태로 바뀐 상태로 언제 올라가느냐만 문제가 되는 상태로 곧 뒤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버텨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닉네임 칠성사이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윌비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3,070원에 40% 정도를 사셨는데요. 속이 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또 응원의 문자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주셨네요. 윌비스 상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짧게 해볼까요? 네, 예. 윌비스는 요거는 이제 교육사업도 인수를 하고요. 원단 섬유 쪽의 회사가 되겠는데 실적도 개작극을 하긴 한데요. 종목의 패턴상 인기가 있어서 여러 사람이 받치질 않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손절을 빨리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시기를 놓치셨는데요. 최저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차트를 보시면 2,200원을 지금 저점으로 제시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은 2,200원을 조금 깨고 내려갔다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그렇게 나쁘거나 재무 구조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2,000원 정도까지 갔다 올 수 있음을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현재 가격에서는 뭐 손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15%시니까요. 2,200원 깨면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승부를 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를 더 사셔도 될 만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2,2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하는 게 대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휴대전화 뒷번호 4085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덕산 하이메탈인데요. 2만 1,000원에 40% 매수하셨습니다. 매수 근처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도 최근에 뭐 악재 루머도 하나 겹쳐 있습니다. 이제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 어떤 전문지가 얘기한 걸 확대 해석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빠지는 흐름과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윗부분에 급속히 손바뀜이 일어나는 그런
그런 타이밍이 보여지고 있는데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상당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이제 뭐 막 달성하려고 했다가 좌절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거래량 자체가 순식간에 빨리 거래 바닥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제한적인 하락을 보일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제한선은 조금 뭐 지금 장세에서는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5,000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자기가 하려다가 못다한 신고가 탈환의 그런 흐름을 또 이어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것 자체는 로스컷을 준비하고 들어가셨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실수가 되셨는데요. 다시 반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가격을 올라오는 건 물론이려니와 다시 21,000원을 위로 넘어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사오니 15,000원 정도를 깨지지 않느냐 이것만 좀 관찰을 좀 해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0621님께서 바른전자 좀 봐주세요 하셨습니다. 매수가 비중은 없으시고요. 바른전자가 오늘 2125원 선에서 12%나 급락하고 있는데 현재 흐름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것도 이제 뭐 차라리 위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꺾어지지 않는데요. 동사 같은 패턴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양상에서 이제 막 머리를 쳐들었었거든요. 그 양상에서 밑으로 밀리기 때문에 이제는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전에 만들어 놓은 2,500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지선이 있습니다. 여기요. 이 라인을 아래로 깨고 내려간 양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 가격이 가능하시다면 손절을 하시는 것이 뭐 100% 맞는 얘기입니다. 현재는요. 이전 저점인 뭐 2,000원대 지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아무도 확정할 수가 없고요. 이런 패턴의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빠지는 속성을 보일 거기 때문에 혹시 손절이 가능하시다면 지금 손절을 감행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냐 판단을 하고요. 손절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가격에 사셨다면 지금 시기에 좀 빠졌다 올라가는 부분을 인내하셔서 다음 기회를 노리도록 두세 달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탑 엔지니어링을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482님께서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9,57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탑 엔지니어링도 상담 부탁드리죠. 네,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가장 꼭지 부분에서 따라가셔가지고 물린 케이스가 나타난 건데 이미 여러 차례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쫓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드렸고요. 그런 경고가 나왔는데도 손절 없이 그냥 잡고 계시다는 건 좀 대응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동사는 펀더멘탈 좋습니다. 삼성그룹의 투자 확대하고도 이제 혜택을 입게 되는 회사고요. 그렇긴 한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제 이 종목이 위로 더 갈 수가 없는 신고가 라인을 뚫을 수 없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고 있고요. 추세가 무너지는 부분이 나오려면은 7,000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추세가 어느 정도 약간 무너지긴 되겠습니다만은 윗부분으로부터 떨어지는 낙폭을 계산을 해보십시오. 만 원서부터 지금 7,500원인데 25%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같은 패턴에서는 30% 이상 빠지는 일보다는 이 정도쯤 됐으면은 되돌림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 9,000 정도까지는 되돌림이 나오게 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기다리셨다가요. 매수하신 가격대에 못 미치더라도 물량을 축소하시는 흐름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2891님께서 다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전망을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주셨는데 이분 역시 매수가와 비중은 없으시고요. 사셨는지 사실 계획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다날. 예. 다날은 시장에서 이제 뭐라 할까요? 흔히 말하는 세력들이 쓰리봉을 만들면서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종목의 대표급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물량이 다 털렸느냐? 물량이 털린다는 흐름은 우리가 흔히들 이제 착각들 하실 때 어떤 사람이 한꺼번에 다 샀다가 한꺼번에 다 빼고 이제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덜어내고 다시 담고 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일단은 세 번에 걸쳐서 물량을 덜어냈고요. 그리고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끝부분에서 되돌림이 나왔던 부분은요. 시장의 대안으로서 또 뉴스가 잠깐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어떤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재료가 됐었는데요.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락을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가름하고요. 하락 시점은요. 12,000원대까지는 좀 빠졌다 올라오는 그런 양상을 보일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12,000원 찍으면 바로 급등이냐? 그렇지 않고요. 12,000원 찍고 시간을 끌면서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 향후에 좀 더 빠져서 12,000원 그리고 상단은 15,000원 이 흐름이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매수 가격이 모르니까 제가 제안은 못 해드리겠는데요. 손절이 가능하시다면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문자 상담 요청하고 계십니다. LG전자와 RS넷, OCI, 테스 등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상담을 꼭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일도 저인정의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 도움 고맙습니다. 비숍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쪽부터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68포인트 급락 4%대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1540선도 붕괴가 된 상태인데요. 연 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환율도 급등하고 있고 코스피는 1536선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6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 기관과 개인은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4포인트 하락 7% 조정을 받았습니다. 441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강남권 재건축단지 실거래가격이 작년 고점 대비 10에서 20%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비강남권과 분당, 편촌 등 중소형 단지도 거래 침체의 한파를 견디지 못하고 10에서 20%가량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세 하락 속에 아파트 미분양이 늘자 서울에서도 분양가를 할인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건설사인 현대엠코는 상도동 엠코타운 118제곱미터형의 분양가를 10억 4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 낮췄습니다. 강동구 고덕 1단지 아이파크를 분양하는 현대산업개발도 분양가를 10%가량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거치식과 정리식 펀드 간 위험 등급을 다르게 하는 등 은행, 증권, 보험사 등 판매사별로 금융상품의 위험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5등급으로 고정되어 있는 금융상품 위험 등급 분류 기준이 판매사별로 다양화됩니다. 금투협은 앞으로 금융상품의 위험 등급을 분류하는 원칙만 제시하고 판매사들이 세부 요소를 평가해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판매사에 따라 위험 등급이 3단계로 줄 수도 있고 7단계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최종안은 내달 발표될 예정이며 4분기부터 시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거둔 각종 부담금이 14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2009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부담금 수는 99개로 전년보다 2개가 줄었으며 부담금 징수 규모는 14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국민과 기업이 낸 각종 부담금은 2008년에 15조 2,700억 원보다 4,66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부담금은 공인사업, 경비 등을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내는 것으로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등이 있습니다. 발전소와 정유 및 석유화학 설비가 플랜트 수출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플랜트에 해당하는 설비 규정을 보완한 대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플랜트 수출 촉진 지원 대상에 발전 설비와 담수 및 용수 처리 설비, 정유, 석유가스 처리 설비, 석유화학 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추가했습니다.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분야는 시장 조사, 정보 교류, 수주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있어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무료 문자 015-8500-112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비타민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증권사가 투자자의 성향에 맞춰 고객이 맡긴 자산을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ELW 등 여러 금융상품에다 투자하는 계좌는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레버카운트였습니다. 자, 오늘 하이리츠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가져가실 세 분을 추첨을 해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482님, 2891님, 0621님께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신의 손 로댕전 티켓 두 장 받으실 분 7003님, 2652님 되시겠습니다. 오늘 상품 가져가실 분들은 또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1534포인트 선까지 밀려있고 코스닥은 438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오후장까지 끝까지 수급 상황 또 여러 가지 동향들 살펴보시고 신중한 대응 전략 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